그런데 말입니다. 노인들이 모두 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민을와 연금 가입이 늦었던 사람도 있고 소득이 없어 연금 가입을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빈곤에 방치해두지는 않습니다. 일단 여기에 이민이 되고 나면은 굶어 죽어도 정부 책임이야. 그 사람이 굶어 죽어도 정부 책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집세도 내주고 먹을 것도 대주고 그래요. 캐나다에서는 연금 가입을 했건 못했건 65세가 넘으면 매달 60만 원 정도의 기초 노령 연금이 나오는데요. 이민 온 지 10년이 안 됐거나 연봉을 6만 6천 달러 이상 받는 고소득자는 예외입니다. 거기다 이 돈만으로는 살기 어려울까 봐 각종 보조금까지 추가해서 1인 가구의 경우 매월 1,300달러 이상은 받게 해준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은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그 버스 요금도 1년에 45불만 내면은 1년 타고 다녀요. 어디든지. 손님이 왔구나 했더니 바깥 노인 목욕을 돕기에 온 사람이랍니다. 어디다가 대장했는데? 이댁 바깥 양반이 몸이 좀 불편하답니다. 심장병으로 쓰러진 적이 있다네요. 그런데 그런 남편 수술비를 댄 것도 이렇게 목욕 수발을 트는 것도 아내 유송희 씨가 아니라 캐나다 정부가 하고 있답니다. 한국에서 같았으면 벌써 돌아가셨지. 그때 97년에 심장 그렇게 저 트리플 바이패스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4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97년에 수술을 하려면 4천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고 파킹값, 자동차 파킹값하고 이제 간호원들한테 고마우니까 초콜릿 몇 박스 사준 거, 그것 외에는. 마흔 넘은 나이에 이민을 와 세금을 많이 내지도 못했다네요. 자식 키워낸 거 말고는 달리 이룬 것도 없답니다. 그런데도 이 노인들을 이 나라는 세심히 돌봐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수상이 큰아들이라고 장자. 시간도 안 어기, 날짜도 안 어기고 매월 이렇게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잖아. 큰아들같이 노인을 봉양하는 정부라 재밌고도 부러운 말이네요. 조그맣게 보이잖아. 자식을 키운 노인이건 세금을 낸 노인이건 모든 노인은 지금의 캐나다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노인들의 삶이 불안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것, 과거에 대한 예우이기도 하면서 한편 생각하면 젊은 세대의 미래에 대한 준비기도 하겠더라고요. 은퇴를 한 다음에 돈 쓰려고 많이 저축한 사람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저축도 못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소외돼가지고 그런 청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거든요. 캐나다도 예외가 아니고 주부 생활을 하오다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인감이 없고 갑자기 이제 기술도 없는 이런 청들이 꼭 있게 마련인데 그런 분들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주고 또 우도해주고 그래야지만 사회가 안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죠. 밴쿠버 인근 서리 지역에 있는 한 노인 입주 시설을 찾아갔습니다.
How are you, Ramtha? Oh, I'm fine, thank you. 존은 지역 약국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루 한 번 이곳을 찾아온다네요. And cheers. Cheers. 노인들이 잊지 않고 약을 먹을 수 있도록 매일 와서 챙기는 것이 그의 임무입니다. All done. That's beautiful. I didn't see that one before. No? Oh, that's very, very old. That's for my mom. Don't be worried. You'll have a lovely room. I hope so. Oh, yeah. Maria used to take her medication. They brought a weekly pack. So they would pack all the medication by dates and times in a weekly mm-hmm. pack. And then we found it more convenient for Maria for me to come every morning. So I make sure, mm-hmm. you know, I come in and make sure that she takes her medication in the morning. So though she is quite good at taking it. And that I'm still alive, right? But you're still up and ticking every morning. See you in the morning. Okay, thank you. 노인들이 혼자 지내지 않기 위해 입주하는 주거시설. Okay. Bye, Maria. 이곳에서의 세심한 서비스가 돋보입니다. You want to check again? Yeah. 개중에는 이 노인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도 꽤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약사가 정기적으로 들러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Which finger are we going with? This one. 노인들이 따로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이 모두 의료보험으로 해결이 된다네요. We check your sugar, we record it every day. When he has to go to the doctor, all he has to do is take the little book. And the doctor then has an overview of the last few months of how his sugar trends. See you in the morning. Okay. Okay. Bye-bye. 나이 들면서 걱정되는 게 병 들어 혼자 지내는 겁니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버겁고 살기 바쁜 자식들에게 기댈 수도 없는 노릇이죠. You're back again? Yeah, I missed you. 헬렌은 1년 전에 이곳에 왔다네요. 남편과는 사별을 했고 혼자 살다가 갑자기 쓰러졌었답니다. I came and I was so scared and crying at home. I gotta go in an old age home, blah, blah, blah. And I come in and she said, I'm gonna take you to two nice people. And they brought me down to these two. And in 5 minutes, I felt I knew I could stay. 헬렌의 첫 번째 친구 루이스는 쾌활하고 건강한 노인입니다. We'll hardly be in this. It's because it's pleasant. It's pleasant and we don't have stresses with each other even.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는 노인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점은 서구 사회가 오랜 동안 고민해 왔던 문제죠. 그래서인지 노인을 돌보는 다양한 시설이 일찍부터 발달했습니다. 이 양로원도 그런 고민을 담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And this is my huge room. 헬렌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공동 주거시설이지만 모두 개인 방을 쓰고요. 가구며 소품들도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100, 약 12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야 하는데 가난하다고 입주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랍니다. Because I get the old age pension and the supplement, and that's enough. I can pay this and still have. Or well, maybe $130, $140 a month. 형편이 되는 만큼 돈을 내고 모자라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헬렌의 딸 캐서린이 방문을 하는군요. 외동딸인데 가까운 곳에 살기 때문에 자주 어머니를 찾아온다네요. It's very good. Very good. No problem.
something for me. I'm working on you. Actually, yeah. I have something planned for you, but it's a surprise. Yeah. So I think you'll like it a lot. Well, isn't that nice? So I can't wait. Thank goodness for the internet. 헬렌이 이곳에 입주를 하기 전에는 매일 집으로 찾아가 어머니를 보살폈다더군요. Very close to our home, and I saw her all the time. But it was concerning, not because she didn't have the needs. She had food. I got someone in to clean the house, to take care of different things. But it was boring when I wasn't taking her somewhere. It was socially not very, very good. 자식은 일찍 독립을 하니 배우자가 먼저 사망을 하면 노인들은 혼자 남게 됩니다. 식사나 청소 같은 거는 재택 서비스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립감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네요. Her social group was shrinking, and since she's moved in here, it's just boomed. It's expanded. She's meeting tons of people who are older than her, from different places, different experiences. And I'm glad for David's sake. Yes, all he has left. 그러니까 이 나라의 노인 시설은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인의 활동성을 높이기 위한 공간이기도 한 거죠. 늙고 병들었다고 죽음을 기다리며 살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건 노인에게도 즐거운 일이죠. There, 54.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갖는 것. 복지국가 노인의 권리입니다. She did very well, and I suppose she does that every time. I don't. You don't. Well, she played the game the other day, and I got zero. Oh, well, that makes me feel better. There's the goals, though, also of keeping them physically as active as they still can be. Even the most frail of senior can be doing something that helps keep them going. And really, our goal is keeping them as happy and healthy as long as they can be. 다른 선진 국가들처럼 캐나다 역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의 14.1%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니까요. 이들을 위해 최선의 복지를 제공한다는 것. 그거는 국민이 내는 세금의 상당 부분을 노인을 위해 쓰고 있다는 뜻인 거죠. The government is paying a lot for seniors assistance. For example, the health budget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here in British Columbia is the biggest item in the government program. It is getting close to one half of all government expenditures. Within that health budget, about one half of all the money is spent on seniors. 복지 예산뿐 아니라 보건 예산의 반을 노인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나라. 하지만 노인에게 너무 많은 돈을 쓴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드물더군요. So paying more taxes usually implies that everyone will benefit from a community of support. So yes, I would say I support that. Very happy. I'm happy to pay my taxes because we get benefits. I do trust that the government's trying to do the right thing. 현재의 노인들이 사는 모습. 그건 다음 세대의 노인이 될 젊은이들의 미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